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깜짝이야. 아직까지도 이제 전 세계의 한 4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이 글씨를 쓰는 혜택, 공부, 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공평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면,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기프트 어떤 의미인가요? 기프트라고 이제 하면 우리말로 선물이잖아요. 근데 이제 선물 말고도 재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. 네.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우리가 글을 배움으로써 뭔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글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렇게 좀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쵸. 그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,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선물인데,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도 이 선물이 꼭 주어져서 이 글을 쓴다는 것, 이 배움을 통해서 꼭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으면,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. 기프트라고 적어봤습니다.